떨어지는 국면이 올라가는 국면보다 훨씬 짧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떨어지는 국면이 1년이나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분 좋으면, 운이 좋으면 지금부터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긴 사이클이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 6개월 이내 저는 저점을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구 이사님하고는 한 세 번째 뵙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짧고 굵게. 예, 그럼 대표님 질문으로 좀 들어가서 네. 코스피 지수가요. 네. 한 2100에서 2400까지 어느 또 좀 올라왔다가 네. 또 좀 내리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을 좀 고려해 볼 때 네. 이럴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식을 네. 좀 많이 사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긴 시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주식을 많이 사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긴 시각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각을 가진 분들은 저는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주식시장이 저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합니다. 얼마 전만 생각을 해봐도 6월 달까지 저점을 확인했었고 한번 네. 그러고 7, 8월에 조금 올랐었죠. 그때 얘기가 많았어요. 이게 뭐 가짜 반등이냐 아니면 저점을 확인한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다가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 오르면은. 그러고 나서 다시 9월, 10월에 또 많이 빠졌었고 그럼 10월 말쯤에서 또 다시 오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지금이 무조건 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심하고 네.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2100이나 2400이나 한 10% 전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10%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로는 싼 국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네. 보통 생각을 하면 좀 네. 길게 보고 지금 많이 매수를 해도 좋은 거예요? 경기 순환 주기가 한 3, 4년 정도 일반적으로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하락한 지 이미 1년이 됐고요. 그러면 한 3분의 1에서 뭐 25% 정도는 지나갔잖아요. 근데 경기 순환은 확장기가 훨씬 더 길어요. 이 과거에 뭐 코스피 지수도 좋고요. 경기 순환하는 경기 지표도 좋고요.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꾸물꾸물꾸물 올라갑니다. 그럴 때 반등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많이 안 사요. 네. 그러다가 오르면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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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의구심 속에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서서히 오랫동안 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건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확 떨어져. 그 얘기는 뭐냐면은 떨어지는 국면이 올라가는 국면보다 훨씬 짧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떨어지는 국면이 1년이나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분 좋으면, 운이 좋으면 지금부터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긴 사이클이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 6개월 이내 저는 저점을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 동안 더 떨어지고 6개월이 저점이라고 가정하면 6개월 동안 투자하시는 분은 안 되겠죠, 그죠? 그때 저점을 팔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투자를 하셔도 네.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반드시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험한 발언이죠? 네. 경기 순환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3년이라는 거예요. 네. 저점부터 다음 저점 또는 정점부터 다음 정점까지. 한 바퀴 그렇게. 돌 때까지. 그게 3년. 네. 아, 그러면은 그냥 물론 그게 딱 맞진 않겠지만 그냥 대략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네. 하락이 1년 반, 상승이 1년 반 이렇게 하락이 1년, 상승이 2년 정도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3년이라고 한다면. 네, 하락장이 그렇구나. 조금 더 짧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부분은 스물스물 가는 거고 점점 더 그 기울기가 올라가는 거고. 네. 그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을 맞출 수가 없는 게 지금 떨어지는 순간에서의 저점도 맞출 수 없지만 좀 오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10월 말 11월에 조금 올랐잖아요. 그럼 이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가짜 반등인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진 분들은 저점에 확 샀을 거고 10월 달에.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저점이었다면 그분은 대단하게 수익을 낼 거고. 근데 아닌 것 같은데 하실 분들은 조금만 해볼 사람도 있고 아 이거 정말 가짜 반등이야 하실 분들은 계속 오르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은 맞추기가 어려운 거고 그게 스물스물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2100 갔을 때만 해도 근데 방송은 많이 했잖아요. 네네. 진짜 막 댓글이 다 1900, 1800 얘기하고 1500 얘기하고 막 그랬었고 그렇죠. 네. 2000은 당연히 깨지는 걸로 생각하고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악재는 더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금리도 인상되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2400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호재도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의구심 속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갈 그렇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6월 7월에 이제 2100하고 아마 2100, 22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9, 10월에 2100, 2200하고 왜 똑같은데 생각이 바뀌었느냐. 이게 주식시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약세장의 저점에 가까워지는 것은 언제를 볼 수 있냐면 이 악재에 둔감해질 때가 약세장의 끝이 되는 거예요. 왜 악재에 둔감해지면 약세장이 끝이 올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어떻다, 또는 환율이 큰일에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4개월 전 지금과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좀 덜 빠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구간 중에 6월부터 10월 가는 구간 중에 주식을 판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나 무슨 실적 분석이나 이런 어려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주식을 많이 팔아서 이제는 더 이상 팔 사람이 별로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럼 주가가 떨어질 수가 없죠.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평생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올라왔다가도 아니야 나 떨어질 것 같아 나는 돈이 필요해 무서워하면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 구성을 열어봤는데 이재용 회장 및 가족만 다 갖고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주가 차익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살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안 팔겠죠. 근데 자꾸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해버리면 이재용 회장은 안 팔겠지만 사돈의 8촌 정도는 그래 좀 올랐어 팔아. 그 다음에 6촌 팔아. 이러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주식시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본다면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또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팔 사람들 많이 팔았네 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언젠가 또 강세장이 올 텐데 이 호재에 또 둔감해지는 때가 올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좋대.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뭐 슈퍼사이클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가 이제 자꾸 안 올라.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그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좋은 호재가 나타나더라도 추가로 갑자기 어떤 애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주식 살래요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올라갈 여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 보면 조금 어려운 뭐 거시경제나 밸류에이션 이런 걸 공부하지 않으신 분도 주식시장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흘러가니까 지금은 크게 볼 때 한 1년, 2년 단위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좀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주식 투자할 때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네. 오르기 힘들다고 네. 하는데 그게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그분들은 이제 시각이 조금 짧고 그다음에 대단한 계산을 해서 한다기보다도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걸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카카오의 호재가 많이 나왔어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다 샀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사는 거냐? 증권사한테 사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는 중개인이고 상대방 누군가 매도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걸 전 좋아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개인과 기관이라는 뭉탱이로 나눈다고 하면 개인이 많이 샀다. 그럼 기관이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관들은 막 공부해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하는 사람들인데 호재인 걸 몰랐을까? 호재인 걸 알지만 그것보다 더 고평가된 것 같다.
또는 더 이상 호재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기관이라는 전체 주체가 많이 팔았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가 시각이 짧으니까 난 한 달 후에 오를 줄 알았는데 아니네. 또는 기관들은 돈이 많으니까 좀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지만 그분들은 나 당장 이자율 올랐으니까 그쵸. 이거 마통 좀 갚아야 돼. 주식 팔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주주 구성에 많이 있게 되면 그게 정점의 신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은 혹시 아까 그 밸류에이션을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약간 그런 것도 좀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PBR이 네. 1 이하, 뭐 1 이 정도면은 저평가 국면이어서 네. 좀 사도 된다. 네. 그런 것도 좀 보시나요? 제가 아주 깊게 보는 건 아닌데 네. 저는 믿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밸류에이션 하는 큰 요소 중에 PER이랑 PBR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PER은 이익 지표를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PBR은 순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급등락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 가계 소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코로나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잘 돼서 성과급을 받았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요. 근데 어쩌다가 실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작년에 나왔던 보조금이나 성과급이 올해는 안 나와가지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에 1억 번 사람이 올해 5천만 원을 벌면 이익이 절반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PER로 밸류에이션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자산들, 그게 아파트일 수도 있고 예금일 수도 있고 펀드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당장 여러분들의 성과급이 5천만 원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내 순자산이 10억인 사람이 10억 5천만 원이 될 수는 있고 11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갑자기 5억이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변동성이 낮은 지표가 PBR이고 변동성이 낮은 지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 상당히 훌륭한 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기업의 합이기 때문에 이 이익의 변동성도 개별 기업보다 낮긴 하지만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어쨌든 PER보다는 PBR로 보는 게 조금 가시성이 있죠. 아, 또 그런 개념이 있는 거군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PBR이 가치주, 그 기업 단위로 들어갔을 때 네. 뭐 가치주나 성장주 이런 차이는 없나요? 있죠. 가치주나 성장주가 둘 다 뭐 PER, PBR이 계산이 되죠.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PBR이 보통 높은 편이고요. 가치주는 PBR이 낮은 편이에요. 네. 그게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경쟁력보다는 향후에 잘 될 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 더 후한 가격을 쳐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으니까 지금 좀 저평가된 거 이미 탄탄한 거 해보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결혼하는 배우자를 찾는 데서 많이 써요. 네. 내가 배우자를 결정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물론 이런 경제적 조건만 보고 고르면 절대 안 되지만 그 하나만으로 단편화 시켜본다면 이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 또는 처가 식구에 대해서 나는 별로 기대할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중요한 직종을 가져가지고 앞으로 연봉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 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주에 속하죠. 근데 가진 게 이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데 주가가 높게 돼 있으니까 PBR이 높게 보이는 거고 반대로 이 사람이 백수 같아. 그래가지고 전혀 뭐 이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어. 근데 시댁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을 보니까 이미 가진 돈이 많아. 건물주의 아들, 딸이야.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안 벌어도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PBR로 보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가치주를 막론하고 네. 주가가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약세장의 전형적인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ER로 계산하면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면 이익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무서워. 이익이 더 떨어지면 어떡해? 심지어는 적자 전환을 하게 되면 PER이라는 게 계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PBR은 그렇지 않으니까 약세장이 끝나고 반전을 겪어서 다음 강세장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PBR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성장주랑 가치주를 이렇게 다 구분을 했을 때요. 네. 성장주는 PER이 더 잘 맞고 PBR이 네. 더 안 맞고 네. 뭐 가치주는 PBR이 더 맞고 PER이 네. 잘 안 맞고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렇게 딱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PER이 낮은 주식을 가치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PBR이 낮은 걸 가치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딱 나누어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 가치주나 성장주를 구분할 때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를 사실은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PER, PBR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네이버 금융, HTS에 나와 있는 것은 과거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연구 목적으로 구분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얘는 성장주인데 PER이 이렇네, 가치주인데 PBR이 이렇네 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참고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은 쪽에 속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비별적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주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얘기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기업도 잘해야 되지만 주주분들도 좀 이렇게 진득하게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같이 만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샀다 팔았다 뭐 사실 자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을 바라보는 거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좋은 기업은 나중에는 주가가 오를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못 기다린다면 자기가 돈을 못 버는 거니까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요 그때도 출연하셔가지고 현금과 좀 주식의 비중 투자 그 비중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계세요? 여전히 같고요. 제가 아마 웅달책방에 올해 상반기에 나왔을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는 현금 비중이 20%로 비슷하고요. 이게 저희가 이 현금을 쓰려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 꼭 코스피 지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코스피 지수로 말을 해본다면 2000선을 훨씬 깨져야 저희는 현금을 더 쓸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2000선이 깨질 듯 말 듯 하면서 한 번도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00이나 2400이나 저희한테는 비슷한 상황이라 특별히 현금 비중을 바꾸진 않았고 다만 포트폴리오 내부에서는 주식 비중은 같이 똑같이 가져가되 조금 많이 오른 것들은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비중을 좀 채우고 그러셨어요. 그런 행동들은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식 안에서 리밸런싱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리밸런싱 가운데서요, 혹시 떨어진 것 가운데서도 하시나요? 그 오른 거 말고, 어느 거는 예를 들어 20% 빠졌는데 어떤 거 50% 빠진 거예요? 근데 50%가 좋아보여. 그럼 20%를 팔고 50%. 그럼요. 그런 것도 실제로 하세요?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한 몇 개월 전인데 어떤 것들을 리밸런싱을 했냐면 이른바 경기 방어주 또는 리오프닝 주식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다가오면서 상대적으로 초과 수익을 냈어요. 얘네들은 경기가 침체돼도 꾸준히 돈을 벌 업종이니까 또는 이게 리오프닝 수혜가 발생을 하니까 나머지의 돈을 안 쓰는데 뭐 여기에는 돈을 쓰더라 하는 업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수익을 냈냐 그게 아니고 빠졌어요 걔네들도. 6, 7월에 안 빠진 주식 찾기 거의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이 빠진 주식 또는 지금 사람들이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무서운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들로 갈아타서 말하자면 거의 안 오른 주식 또는 한 10에서 20%밖에 안 빠진 주식들을 많이 팔고 더 많이 빠진 주식들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반등장이나 강세장으로 돌아섰을 때 더 많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어쨌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는 반등이나 강세장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경기 방어주를 갖고 있으면 상승을 덜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한 주식들 이런 주식들로 바꿨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되게 제가 감동받는 게 투자 아이디어거든요. 어떤 절차의 논리에 의해서 이 주식을 샀다. 요즘에 좀 생각하고 계신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까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 얘기도 아마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의 변화를 이끈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변화인지 또는 코로나가 앞으로 큰 변화를 촉발시킨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나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돈을 조금 더 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촉발시킨 변화는 아닌 거고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안 했던 거를 앞으로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자는 하되 단기적으로 좀 오르면 팔아야 될 주식들이 거고 또 다른 점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많이 팔렸던 마스크, 뭐 백신
치료제 아니면 줌 비디오 뭐 이런 것들 네, 이 화상 채팅하는 거 있잖아요. 네, 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쓰였지만 리오프닝이 되고 나면 좀 덜 쓰일 수밖에 없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될 부분으로 보는 거고 그럼 앞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 두 가지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를 촉발시킨 게 뭐냐 그래서 앞으로 더 쓰일 게 뭐냐를 찾는 것인데 크게 보면요 원래는 없던 업종인데 또는 아주 작은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던 업종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많이 경험을 해보고 잘 되는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 써본 건데 이거 계속 써도 되겠다 하는 업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네. 배달 음식을 앞으로 더 시켜 먹겠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외식을 많이 할까? 아니면 집밥을 많이 먹을까? 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는 뭘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 본다든지 그런 쪽에 이제 생각을 해 보다 보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소비가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그렇군요. 그러면은 막 특별히 막 기술주나 전통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 산업이나 이런 거 구분 없이 이 두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그렇죠. 뭐 업종을 나누진 않고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이제 빼뜨렸는데 그게 이제 말씀해주신 기술주, 인터넷 기업들 중에도 있어요. 기술주, 인터넷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2020년, 2021년에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다 같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국면이 발생했던 것인데 지금은 또 반대로 기술주, 인터넷 기업,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도매급으로 묶여가지고 다 같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서 짱짱한 경쟁력을 가진 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항상 2022년 하반기부터라고 했는데 2022년 하반기가 지금이니까 이런 기업들에도 분명히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저희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촉발시킨 변화들 그 중에 유지 가능한 변화들 그런 것들을 하나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원래부터 이 경쟁 우위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 기업들 중에서 그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매급으로 묶여가지고 빠져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많이 하고 있어요.